우리가 티를 꼽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 찍으면 에임, 자기네들은 특히 에임이 별로 안 좋은데 에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천만히 보고 요런 걸 봐요. 요런 거 요런 거 여기 보면 요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이 나간 게 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보면 요 방향으로 치면 되겠다. 그럼 이 볼을 맞고 요 디봇 자국을 지나가면 타겟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티를 요렇게 꼽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 꽂으면 더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파3나 이런 데는 이런 걸 활용하셔야 돼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볼을 칠 때와 빈스윙은 거의 흡사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왼쪽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벙커 중앙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연습장에 칠 때랑 약간 달라, 치는 게. 저쪽에서 트러블샷 한번 해야지, 뭐. 자연스럽게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딱 끊어요. 딱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볼을 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딱 좋아요. 그렇지. 지금처럼 디봇에다 딱 꽂으니까 방향이 저절로 딱 잡히죠. 아, 지금도 약간 열렸는데, 뭐 저쪽에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이 비슷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숏게임을 해야 돼요. 저기 살짝 튀어나온 곳.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여기 세우고 걸어갈게요. 자, 웨지 들고 오시고 카트는 보내놓고, 카트 리모컨 제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측은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지만 빠진 곳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올리는 거는 그렇게 라인은 어렵지만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꽤 괜찮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에임 딱 하고 빈스윙 한번 딱 해봐요. 50 어떻게 칠까? 방향 확실히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왼발에 넣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 넣으세요, 가운데다. 그렇죠. 아하, 절로 들어갔어. 자, 형진 씨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딱 좋아. 와! 불렀는데? 딱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목으로 쳐서 그래, 손목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거는 골프장에서 고치기가 어렵고, 우리 집에 와야 되겠다. 우리 집에 와야 돼. 자, 아무튼 친 게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뭘로 칠까? 이런 거 무조건 웨지를 들면 안 돼. 퍼터. 여기 퍼터로 쳐야지. 힘 쳐고 있습니다. 네. 쳐봐요. 근데, 아, 지금 퍼터처럼 쳤는데, 얘는 무조건 퍼터야. 자, 하나 더 쳐봐요. 퍼터로.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은 위치.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이게 훨씬 낫잖아. 그죠? 예. 굳이 우리가 뭐, 실수를 일단 덜 한단 말이에요. 퍼터로 쳐야 돼. 그리고 자기 보면, 거리 확인을 전혀 안 해. 감으로 친다고, 지금. 감이 없는 사람이 감으로 치면 안 돼. 자, 7번으로 왔습니다. 7번을. 좀 짧은 데인데요. 생각처럼 짧게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에임 잘했고, 발도 끝까지 잘 돌려요. 너무 끊어치지 말고. 굿샷. 좋아요. 잘 쳤어요. 굿. 하늘에 좋은 투구예요.
지금 보면 피니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부엉 떠가지고 우측으로 가죠. 하나 더 쳐볼래요? 피니쉬면 완벽하게, 피니쉬면 완벽하게. 어깨를 닫고 피니쉬면 완벽하게. 일어나니까 볼이 열린 거예요. 에임, 에임, 어깨 더 닫아요. 오케이. 급해, 급해. 어우씨, 똑바로 엄청 멀리 갔어, 절로. 지금 맨 처음에 친 볼이 여기 어디 있어야 정상인데, 뭔가 탱탱 거리면서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 탔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네요. 물에 들어갔나? 여기 어디서 튀었는데? 이쪽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서 칠게요. 예. 한 120m쯤 됩니다. 여기서 칠게요. 한번 놓고 쳐보세요. 어디까지 가? 빨리 여기서 놓고 치라니까. 예. 120m. 빈스윙 한번 해보세요. 피니쉬까지. 그러니까 빈스윙을 왜 공 앞에서 하느냐면 내가 공을 그렇게 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냥 더 빠르게 해봐. 공 치듯이. 공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 둘. 그렇죠. 그렇게 돌아야지. 그렇게. 자, 한번 쳐볼게요. 앞에 보고. 예, 확인하고 여유롭게. 하나, 둘. 지금도 보면 뭐 잘 쳤어. 잘 쳤는데, 발이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예, 네, 발이 떨어져야지. 스윙 스피드는 어땠어요? 자, 한 40 정도 친다고 생각하고, 빈스윙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보면, 손목을 넘어서 짧은 거를 못 치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면은 공이 저렇게 가잖아. 근데 자꾸 가지 못하고 아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캐스팅도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거. 이거 손목 이렇게 스쿠핑을 엄청 하니까 공이 대가리가 맞거나 뽕 진짜 잘 맞으면 뽕 뜨거나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브를 아무리 잘 치고 세컨샷을 아무리 잘 치면 뭐하냐고. 그린에 안 올라가면 거기서 일단 내 타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쑥 지나가도 큰 충분히 한 40m는 가니까. 자, 여기는 똑같이 있네. 예, 똑같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손해죠. 자, 먼저 치세요. 준비된 사수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최대한 낮게 봐야 돼. 낮은 자세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봐요. 그러면 이게 일단 오르막이잖아요, 그죠? 오르막이 오른쪽. 오르막이 약간 오른쪽이 있어 보이네, 저쪽이.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서 보는 느낌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오른쪽이 살짝 높네요, 그죠? 좌우에서 책 보듯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자기도 걸어왔다 왔어요, 몇 걸음이니? 예. 9 걸음입니다. 아, 잘 쳤는데, 왼쪽으로 땡겨쳤어. 네. 맞아, 맞아. 자, 자기도 아까 이건 그 열 걸음 봐야죠, 그죠? 우측이 높아요, 살짝. 와우, 엄청 세네. 이거 무슨 뭐야 이거? 드라이버 장타뿐만 아니라 퍼터도 장타네. 아니 아까 연습했잖아, 연습 그린에서. 그러니까
우리 승프로는 시간이 맞으면, 아이고, 시간이 맞으면 동네 쇼게임장에서 연습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퍼터가 벌써 뽑았다. 이거 못 넣으면 포팟다야. 아, 넣어봐요. 투혼 포팟다면 얼마나 환장하냐. 이거 봐, 포팟다. 아우씨.